오늘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된 단어,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1위로 선정된 단어는 mother였습니다. 즉, 어머니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단어가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위로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위는 바로 패션이었습니다.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2위라고 하는 데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넘친다는 것은 생명력이 살아 약동한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고난이나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만 있으면 그런 것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와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1, 2위를 차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나머지 단어들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3위는 스마일이었습니다. 미소죠. 4위는 러브였습니다. 사랑. 그리고 5위가 eternity, 즉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2위인 이 열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9편 9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전반부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69편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희생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이한 문장 속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나타낸 주님의 열성은 무엇을 향한 열정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이지 못하고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69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69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슬픔과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또는 주님의 순환을 당하되 어떤 모습으로 당하고 계시는지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해방하고 비방하던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 69편입니다. 이 69편을 한 5개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8절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22절에서 28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와 징벌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36절은 부활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고난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 신약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내용을 놀랍게도 이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9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수금에 잠기실 때 그분의 거룩한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이 주님의 목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도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발에는 깊은 수렁뿐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큰 물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이 주님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은 육체적인 그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영혼의 죽음, 바로 내 영혼에까지 그 죽음이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영혼의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영혼의 저주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영혼의 심판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뇌를 지난번에 시편 22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샀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 22편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죽음의 진토는 육체적인 죽음의 진토가 아니고 영혼의 죽음의 진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 영혼의 저주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까지 그 물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이 외침을 외치신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외침을 외쳐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외쳐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그 말을,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때 부르짖게 될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살인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그 호흡이 달려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을 언제든지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까닭없이 주님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도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친히 하셨습니다. 이 억울하게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분노하고 죽이려 합니까? 오히려 주님이 얼마나 소원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절름발이를 뛰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12년 된 혈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곧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재판한 재판관 빌라도도 그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까닭 없이 미워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빼앗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와 순종과 영광을 빼앗긴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자신은 자기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빼앗겼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흙으로 된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흙으로 된 옷으로 가리시고 취하지 않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우리가 속건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에 나타난 대로 속건제의 주된 특징은 예물을 드린 자가 입힌 손실을 보장하되 5분의 1을 더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건제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만 보상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피조물을 잃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락하지 않은 아담 안에서 누렸던 그 축복보다 누리게 될그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인간의 명예와 평화도 행복도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것들을 탈취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이런 것들을 대신 물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빼앗지 아니한 것도 내가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참으로 놀랍게 이런 것들을 물어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을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53장 이사야에서 53장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는데 우리 모든 죄악의 대가가 뭡니까? 이 죄악의 형벌이 이처럼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고통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 담당시켰다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죄의 형벌이 어떠한 형벌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고통인가를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인들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잠잠했다고 합니다. 괴로운데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입이 없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분노를 낼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의 열두 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멸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그의 날은 길 것이여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건제물로 드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물을 드려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는 5분의 1을 더 주는 속건제물처럼 바로 주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69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69편 5절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죄가 있습니까? 왜 주님은 나의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거짓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친히 우리의 허물과 슬픔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죄로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 자신이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자신의 허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법들을 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그 열정이 바로 주님을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러한 극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반하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이 자신의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의 나자심으로 주님께서 이 버림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9편 전체를 우리에게 다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서 동일하게 인용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그 혼잡하게 어지럽게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다 쏟았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분노를 내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통 어지럽게 장사하고 그들이 장사하는 것은 바로 불의와 부정과 탐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17절에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는지 얼마나 성전을 위하시는 분인지 그 열심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삼킨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주님의 고난의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열정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신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열성, 열심, 열정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신약으로 또 인용되면서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기를 젤로스로 기록됐습니다. 젤로스도 동일하게 열성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젤 그리고 또 패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열정을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삼키다는 그 원어성의 아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먹다, 삼키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한 주의 선을 삼아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고 나서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주의 선을 삼아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시는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은 이제 새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집, 주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됐고 또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노라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스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들을 삼켜버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삼키는 데 내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성경의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은밀하고 안전한 집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리고 주의 집은 번성하는 집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집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바로 주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열성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첫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곳으로 보입니다. 첫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까? 첫사랑은 힘이 솟아나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열정을 버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정이 타오른다면,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의욕,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CV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y love for your house burns in me like a fire.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하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바로 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바로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열정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는,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세기의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에게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황제가 이제 심판석에 앉아서 이제 그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진행하는 겁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재산을 몰수하겠다. 했더니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는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너 평생 외톨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은 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 버릴 거야. 그랬을 때 그는 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 너 목숨을 잃어도 좋으냐? 그랬더니 제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저로부터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황제는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감춰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미련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대적들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협박을 하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또 신앙에서 미지근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의이름은하늘나라의생명책에기록되어있지않습니까?예수님의보혜력공로를통해서기록되었습니다.그것에한번생명책에기록되면영원히지워지지않는다고하나님의사랑이우리를강권하고있습니다.우리는변하고달라질수있지만신실한하나님은우리를변함이없는사랑으로보호하시는것입니다.이러한믿음으로우리는하나님의집인교회를위해서죽도록충성하고죽도록사랑해야할것입니다.주님께서는십자가에서이러한고통가운데서그러한고통을통해서주님의마지막모습을마지막그고난의모습을표현하고있습니다.나의하나님나의하나님어찌하여나를버리셨나이까?이렇게외치신후에예수님은잇따라세마디말씀을하셨습니다.첫째는내가목마르다라고하셨습니다.이것은영적인고통의육체까지나타난것입니다.둘째로예수님은큰소리로다이루었다라고외치셨습니다.그리고셋째로마지막숨을거두시면서내영혼을아버지손에부탁하나이다라는말씀으로마치셨습니다.그런데이제이두번째외침다이루었다라고하는이말씀은테텔레스타이라고하는한단어인데이것은완료시제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뜻은이미이루어졌고앞으로도영원히이루어진상태로남아있을것이다라고하는뜻을담고있습니다.테텔레스타이다이뤘다.이제주님은이제하나님의집인교회를위한그열정이그사랑이자신을죽음에삼키게한것이고그일을통해서이세상에서이세상에오신목적을다이루셨다고하는것입니다.이것은완전하게완벽하게이루셨다는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이세상에서해야할일을다이루고죽은사람은아마예수님뿐이없을것입니다.하나님의집인교회를사랑한주님이그열성이그자원함으로이완전한사랑으로우리대신십자가에서심판을당하신것입니다.주님은우리를위해서구원을이루셨습니다.하나님과인류사이에새언약을세우셨습니다.이새언약의축복인죄용서를받을수있게하셨습니다.그동안오랫동안죄인이하나님께로부터소외되고분리되는것을상징해오던성소의휘장이단번에위에서아래로찢어졌다고기록하고있습니다.그것은바로하나님과우리사이에있는죄의벽이예수님의십자가에서죽으심으로제거됐다는것을의미하고이제하나님의영광으로나아가는길이바로믿는자들에게열려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그로부터3일후에예수님을하나님은예수님을죽음에서부활시키셨습니다.우리의죄를위해서정죄를받고죽으신예수님이부활하심으로말미암아모든사람앞에진정우리죄를담당해주신구원자가바로이예수그리스도이심을증명하신것입니다.그래서이그리스도의십자가의고난이것을통해서죄사함의완성됐다는사실을증명하신것입니다.히브리서9장22절에율법을따라거의모든물건이피로서정결케되나니피흘림이없은적사함이없느니라.바로피를흘려야사함이있다고하는것입니다.죄의삭슨사망이여하나님의은사는예수그리스도우리주안에있는영생이니라.바로우리의영원한형벌을받을수밖에없는죄의값이바로우리가피를흘리고또영혼의죽음,영혼의저주,영혼의사망을당해야그삭스를갚을수있는데그것을예수그리스도께서우리를대신해서갚으셨다는것입니다.모든사람이죄를범했습니다.그래서하나님의영광에이르지못합니다.그러나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이죄사함으로말미암아속량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우리는의롭다하심을얻은자들이된것입니다.그러므로우리가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받았으니우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님과화평을누리자라고로마서5장1절에말씀하십니다.또한그로말미암아우리가믿음으로서있는이은혜의들어감을얻었으며하나님의영광을바라고즐거워하느니라.여러분즐겁지않습니까?우리는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받았다고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찬송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입니다 곤고한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열정적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은 영혼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당시에서 가장 비싼 재물, 가장 값지고 큰 재물이 황소였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진 재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곤고한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네가 죽도록 사랑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열성이 주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성이 우리를 삼키도록 충성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바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큰 열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송축하라고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만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송축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나의 몸과 혼과 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한 말씀이 그런 뜻인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묵상할 때 왜 영혼아 송축하라, 내 입술로 송축하라고 하지 않고 영혼아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는데,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